뭘 혼자 꽁시랑거려. 아줌마도 아니고 주절주절. 뭐 아줌마? 그래 아줌마. 나이 드니까 양기가 죄다 입으로 올라가서는. 무슨 소리야. 양기가 왜 입으로 올라가. 내 양기가 응? 얼마나 솟구치는데. 귀 솟구치는데. 아니 뭐하는 짓이야. 아 이거 케이블 타이 아니야. 맞아. 2인 삼각 연습하려고. 뭐? 미쳤어? 아니 안 미쳤어. 나 우리 딸내미한테 반드시 자전거 타가지고 줄 거야. 아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. 빨리 풀어줘. 아 풀어줘. 푸는 게 아니라 끊는 거거든. 가이 집에 있다 인간아. 아 이건 아니지.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갈 밤에 이게 뭐 하는 거야.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. 쪽팔리게. 별박대 하지 마라. 내가 넘버 싸움 잘한다. 어 잘났다 이 무식한 옆에 야. 씨. 어떡하냐. 하나에 묶인 발, 둘에 바깥발. 일어나. 아이 풀어줘. 이러고 집까지 언제 들어가. 일어나라니까. 아 좀 화도 안 나냐? 어제 그렇게 싸우고도 나랑 이러고 싶어? 야, 너 왜 그래? 시원아. 뭐야, 가위 있으면서. 야, 시원아. 아, 시원아! 어디 가? 아, 왜 그래? 오늘 장도식이 한 말 때문에 그래? 아님, 방금 내가 한 말 때문에? 오빠 아프다며. 저번 사고로 내 이상 있다며. 왜 말을 안 해? 아, 구팀장 말하지 말라니까, 이씨. 아 그런 거 아니야 시훈아. 어쩐지 요새 오락가락 미친놈이 따로 없더라니. 나같이 나쁜 놈 때문에 왜 울어. 그건 아파서 그런 거니까. 차차 좋아질 거야. 안 좋아지면 너 만약 내가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. 돌아올 거야. 오빠가 그랬잖아. 오빠한테 우리는 북극성이라고. 북극성? 엄마랑 고나는 북극똥이랬잖아. 아무리 길을 잃어도 북극성만 있으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며. 북극성은 나침반 역할을 하니까.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몰라요?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고 쭉 주장해왔어. 수사 방해 위증까지. 당신 지금 그렇게 당당할 입장이 아니라고! 나도! 피해자 가족입니다. 나도. 7살짜리 조카가 머리 깨져 죽은 거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? 만약 오빠가 범인이면요. 그땐 오빠 새끼. 내가 세구랑 재울 겁니다. 여보세요. 괜한 짓을 하셨네. 나 원래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.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구린 내가 풀풀 나. 원래대로 원칙대로 가자는 거지 우리는. 아니 뭐 다 좋은데 우리 와이프는 건들지 말았어야지. 뭐? 이제 제대로 놀아봅시다.